조선시대 양반들은 과한 혼수품과 많은 비용을 들여 혼례를 치러 항상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현대와 마찬가지로 혼례복이나 머리장식, 화장, 장신구 등 치장을 위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 많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건들을 직접 다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신부를 전담하여 모든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을 장파라고 하였으며 속칭 수모라고 불렀습니다. 수모는 수식모의 준말로 머리어멈을 뜻하며 신부의 머리장식과 화장을 전담하였습니다. 평소에는 부잣집 여성들의 몸단장을 해주었으며 혼례가 있으면 신부의 모든 치장과 혼례복, 장신구를 빌려주며 예식을 원활하게 하는 웨딩 플래너의 역할도 하였으므로 조선시대 혼례에서는 빠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조선시대 한양은 5부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었는데 수모는 구역별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왕실 혼례인 가례가 있으면 한양의 수모를 전부 대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수모들은 행사에 참석하는 여성들의 머리 손질과 화장, 궁중 여성들이 착용하는 가채를 손질하는 일도 모두 맡아 하였습니다. 1759년 영조와 정순왕후 가례에 동원된 수모는 모두 25명이었고 조선 후기 한양에서 활동한 수모는 4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한양의 부잣집 양반들은 단골 수모를 지정해두고 집안 여성들의 몸단장을 전담시킨 반면 시골에서는 수모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수모는 주로 한양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경북 성주에 살던 이문건은 손녀의 혼례를 치르기 위해 청도에 사는 수모를 불러와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청도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수모에게 뇌물을 주어 간신히 허락을 얻고 노비와 말을 보내 태워왔다고 합니다. 이문건은 수모가 집에 도착하자 쌀과 팥을 10말씩 주고 돌아갈 때 무명 두피를 주었는데 모두 합쳐 쌀 두어 가마 값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결혼식처럼 큰 잔치는 수많은 손님을 치러야 했는데 손님마다 각각 상을 따로 차려서 접대를 해야 했습니다. 마당에 자리를 깔고 수십, 수백 개의 상을 차려야 했는데 집집마다 그렇게 많은 상과 그릇을 항상 구비해두고 있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한양에서는 혼인이나 장례 때 여러 가지 도구나 그릇을 빌려주던 세물전이 있었고 한 건당 대여 비용은 10전을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물전 주인은 경조사를 비롯해 다양한 정보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기에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을 세물전 영감이라고 부르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시골과는 달리 한양에서는 수많은 손님을 맞이할 만큼 큰 마당이 있는 집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종친이나 공주, 옹주 등이 살았던 옛집인 궁가를 세를 받고 빌려주는 금규세가가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예식장과 같은 대여 장소로 사용되었는데 금규세가를 가마를 빌려주는 곳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주나 옹주가 타던 가마를 사용하지 않을 때 민간의 혼례에 쓸 수 있게 대여하여 종친부의 수입을 보충하기도 했습니다. 사치스런 혼수품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1445년 현감을 지낸 정우는 자신의 사위 박자영이 혼수품에 불만을 가지고 신부가 뚱뚱하고 키가 작으며 행실이 좋지 않다고 핑계를 대며 내쫓자 사헌부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박자영은 장 60대와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1482년 한성부 우윤 한가는 사위를 드릴 때 분수에 넘치는 혼수품을 받아 대신들의 지탄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과 더불어 혼례 때 10여 가지의 혼수품을 요구하는 집안이 많아 가난해서 혼수품을 마련하지 못하면 혼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는 자신의 저서 천장관 전서에서 혼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딸을 낳으면 집을 망칠 징조라 한다. 어린 딸이 죽으면 사람들이 얼마의 돈을 벌었다는 말로 위로한다. 인륜과 도덕이 타락한 것이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 라며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1834년 지평 이병영은 사치스런 혼례를 비판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위로는 벼슬아치부터 아래로는 여염에 이르기까지 한 차례 혼례에 드는 혼수가 중인 10집의 재산보다도 많고 한 차례의 잔치 비용이 가난한 백성의 1년치 양식거리가 넘습니다. 호화혼수와 사치스런 혼례식에 대해
많은 논의와 규제가 계속되었지만 이런 폐단은 조선시대 내내 근절되지 않았습니다.